겨울 다 갔는데 웬 내복은 사나 하겠어요. 아이고, 남이 무슨 문제요. 그 안은 춥다던디. 이거가 좋겠구먼. 돈이나 받아요. 비싸게 부르지 말고. 예. 내가 아무리 촌에서 왔지만 이 내복값은 내가 빡빡하니 알고 있으니까. 비싸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뭔 무슨 팔자에 없는 짓거리라더냐. 아이고, 내 팔자요. 아이고. 야, 아, 잔돈 줘요. 예. 아이고, 귀나마! 여기요. 아이고. 아이고. 당신 이제 은행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자꾸 자리를 비워서. 말하는 거 허구는 부모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은 없는 배벼. 에리고, 참 어쩔 거냐. 손님이 오셨다고 했던가? 네. 들어오시라고 해요. 들어가세요. 네. 아니 이게 누구세요? 안녕하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야, 이거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할 그때 찾아온 거예요. 좋아요. 자, 이거 귀빈이 오셨는데 뭘 대접한다? 차 한잔 주시면 돼요. 아, 뭐로 생각이까지 왔냐? 아, 집에서 순댕이나 뭐지? 그래도 그럴 순 없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아버님, 곧 나가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뭐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버지? 아, 하나만한 소리요. 아, 이제 정사장하고 나하고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구만. 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환장을 놓는 거 아니냐, 이거? 응? 알아봤더니 관련된 사람이 정 사장 말고도 여럿입니다. 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렸더라. 아, 그러니까 시방 사기를 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요. 조사 중이란다. 옥석이가 가르치겠지. 아, 다들 그거 하자고. 아, 밤잠 못 자고 그 어려운 공부한 것들 아니오. 귀나마, 이 아버지는 니만 믿어. 네. 아버님, 마음 편히 잡수시고요. 잡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뭐냐, 세기 마음 내가 안다. 아, 알고 말고. 또 그렇게 엄벙덤벙 구름 잡듯이 살 거요, 당신? 아버님, 기운 내세요. 곧 무슨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한세상 헛살아 왔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한 잔 먹고 홍도야 첫 남편이 100번 낫겠어. 아, 돌아들 가. 얼추 시간도 다 됐을 것이구만. 아범 친구가 애쓰고 있는 것이지. 네. 그래요, 그래요. 친구 좋지. 친구 좋아. 잘해봐. 네, 아버지. 또 오겠습니다. 아니요. 죽지 않으면 살겠지. 여기서도 밥은 먹는다. 순도가, 할아버지 안녕 해봐. 빨리빨리. 안녕. 미연 씨 불쑥 찾아왔을 때 꼭 그 일 아닌가 했었죠. 고맙습니다. 아니, 전 부탁이라면 부탁을 하러 온 건데 석호 씨가 고맙다고 하세요. 알고 있죠. 후남 씨와 미연 씨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인가요.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만.
후남인 절대로 부탁했을 리가 없다 싶었고 귀남이도 마찬가지였죠. 귀남이 원래 숙기가 좀 없잖아요. 그래도 대단히 용기를 낸 걸 거예요. 미연 씨가 후남 씨 친구이듯 귀남이 내 친구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충분하지만 아시다시피 심증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 물증이니까요. 석호 씨, 지난날 제가 철없이 굴고 했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아니죠? 원천만해요. 그럼 우리 악수해요. 저하고도 앞으로 계속 좋은 친구로 남아있겠다고요. 친구 미연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 아유, 저 선생님 얘기를 미연이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아, 말씀드린다. 응? 자, 그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걱정 많지? 나 모르는 거 없다, 너. 걱정 끼쳐 미안해. 후남아, 내가 힘을 들 수 있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 어려운 일이면 내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어쩌고 계셔? 오늘은 다른 식구들이 면회 간댔고 나도 일간 면회 가려고. 아, 고생이 심하시겠네. 이런 일은 식구들 누구도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 어리둥절해. 귀남이가 애쓰고 있어. 너한텐 좀 부끄럽다. 별소리를 다 하네.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지 않을래? 어? 기운 날 거야. 가게는 어쩌고 와서 이러는 거니? 일찍 들어가 봐야 해. 부사장님 계셔. 오래 붙잡지 않을 거야. 나 데이트 약속도 있고. 만나고 있는 사람 있니? 차차 얘기할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아, 그렇지.